안녕하세요. 케이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걸그룹 최상의 조합을 완성하라. 퀸덤 퍼즐. 28명의 걸그룹 멤버들이 출연하여 서바이벌 오디션을 치르는 퀸덤 퍼즐이 드디어 시작되는데요. 놀라운 멤버들의 긴장되는 첫 만남 모습을 보여준 퀸덤 퍼즐.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걸그룹 간의 급을 나눠 시작부터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퀸덤 퍼즐 익스클루시브 프리뷰 함께 볼까요? 웅장한 세트장을 공개하며 시작된 퀸덤 퍼즐. 세트장은 4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 단들의 어처구니없는 의미는 조금 후에 살펴보고요. 단일곡 뮤직비디오 6억 뷰, 음악방송 MC, 차트 역주행 1위, 연습생 기간 0일 등 참가 멤버들을 뜻하는 키워드가 눈에 들어왔죠. 긴장되는 세트장에 가장 먼저 들어온 멤버는 러블리즈 K. K는 가장 높은 자리로 안내받았는데요. 사라진 키워드를 보니 K의 키워드는 퀸덤 출연이었던 것 같죠. 그래도 엠넷 서바이벌이었던 아티스타 게임에서 준우승을 했는데 서바이벌 준우승이라는 키워드를 주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네요. 그 다음 긴장을 풀며 들어온 멤버는 우아의 나나와 우연. 시킨 대로 모델처럼 등장하는 나나의 모습이 멋지기보단 귀여운 느낌이었죠. 나나는 음악방송 MC, 우연이는 화장품 CF 모델이란 키워드였는데요. 나나는 현재 쇼챔피언의 MC를 맡고 있고 우연이는 맑은 피부로 스킨케어 CF를 찍은 적이 있었죠. 매력적인 두 사람의 활약과 무대가 벌써 기대됩니다. K가 우연에게 나이를 묻고 놀라는 장면에서 괜히 멤버들의 표정을 자세히 잡는 편집이 나오는데요. 표정 하나하나 미세하게 재편집하여 악편의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엠넷 악편 방식이죠.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조심히 봐주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데뷔 12년차 키워드로 입장한 멤버는 AOA의 찬미였던 도아. 찬미가 도아로 개명한 것이고요. 소녀 리버스의 그 도아가 맞습니다. 데뷔 10년차 상상 더하기 라붐의 혜인과 데뷔 9년차 CLC의 예은도 입장하여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앉았고 7년차인 위키미키 엘리는 우아와 함께 가장 낮은 자리로 왔는데요. 우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연차가 높은 멤버들이 들어왔죠. 이번에 들어오는 멤버는 하이키의 리이나와 휘서. 2022년 데뷔와 2023년 음원 차트 1위가 키워드였죠. 듀유람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뜻하는 키워드였습니다. 프로듀스 48 출신의 리이나와 연습생 기간이 굉장히 긴 휘서이기에 멋진 활약이 기대되죠. 10일 만에 1위 키워드로 등장한 멤버는 아이즈원 이채연, 케이팝 스타 16, 프로듀스 48,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이어 벌써 다섯 번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라 대기실에서도 여유로워 보이는데요. 이전 참가 서바이벌이었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강한 언니들 많이 만나서인지 강렬한 컨셉으로 나왔네요. 하지만 채연이와 라붐의 혜인은 이 신상의 이유로 퀸덤 퍼즐에서 일찍 하차했다고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 참가자들의 키워드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센터, 전 음악방송 MC, 신인상 6관왕, 마마 신인상. 신인상에서 위클리라는 느낌이 딱 오죠. 위클리의 수진이가 믹스나인에서 센터를 했었고 지안이가 더쇼의 MC였습니다. 그리고 소은이와 조아까지 위클리에서는 4명이나 참가했는데요. 소은이도 믹스나인에 참가한 이력이 있고 조아는 걸그룹 비주얼 픽에 자주 거론되는 멤버이죠. 위클리는 두 번째 자리에 앉았네요. 그 다음 참가자는 체리블렛의 체린 보라 지원. 보라와 지원이는 걸스플래닛을 통해 실력을 입증했었는데요. 하지만 키워드가 BTS 비상대역, 박보검 상대역이네요. 체린이는 드라마 슈룹에서 김혜수 아역으로 출연하기도 했고 최근 인기 넷플릭스 시리즈인 엑소키티에도 나왔었죠. 키워드가 가수 활동과는 관계없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나온 키워드는 오리콘 차트 탑10, 다국적 그룹 도쿄돔 공연. 도쿄돔 공연은 진짜 일본 인기 아이돌이 아니면 하기 힘든 공연인데요. 로켓펀치의 주리가 AKB 그룹 시절 도쿄돔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리고 로켓펀치는 일본 데뷔 앨범으로 오리콘 차트 탑10에 입성했는데요. 로켓펀치 멤버 중 주리, 연희, 수윤이 퀸덤 퍼즐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연희와 수윤이 일본 스케줄로 인해 지각을 하게 되어 주리가 인형들과 함께 재미있는 등장을 보여주었는데요. 로켓펀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 같죠. 리틀 전소연의 키워드로 등장한 멤버는 아이들의 회사 후배 라이썸 상하. 리틀 마마무의 키워드는 퍼플키스 유키였는데요. 두 사람 다 랩을 굉장히 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모두를 기립하게 만든 데뷔 13년차 참가자는 오랜만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시로마 미루였습니다. 프로듀스 48의 인기 참가자이죠. 이채연, 로켓펀치 주리, 하이키 리이나까지 프로듀스 48의 동기들이 많네요. 데뷔 13년차와 완전 반대되는 키워드인 데뷔 70일, 연습생 기간 0일의 주인공은 트리플S의 서연이와 지우였습니다. 서연이는 연습생 기간 없이 첫 번째 트리플S 멤버가 되었고 지우는 방
망가우살렘의 인기 참가자였죠. 지우와 위클리의 좋아하는 실제 친구였었는데 서로 출연 사실을 안 알렸네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하이보이 키워드는 태국에서 온 파이였는데요. 왜 하이보이가 키워드인가 했더니 파이가 커버한 하이보이의 유튜브 조회수가 무려 329만 회를 찍었기 때문이었죠. 단일곡 뮤비 6억 뷰의 주인공은 모모랜드 뿜뿜의 주이. 모모랜드의 계약 종료 후 주이는 홀로 주주엔터를 세워서 완벽한 홀로서기를 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마지막 키워드 퀸덤 우승. 그 주인공은 바로 우주소녀의 여름이었죠. 우주소녀가 아닌 여름이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리고 등장한 퀸덤 퍼즐의 MC 태연. 많은 걸그룹 멤버들도 시청자들도 태연의 너무 예쁜 비주얼에 깜짝 놀랐죠. 태연은 먼저 이번 퀸덤 퍼즐의 목적을 설명했는데요. 28명의 참가자 중 단 7명만 글로벌 프로젝트 그룹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모든 참가자들이 궁금해했던 충격적인 자리의 비밀을 알려주었는데요. K-POP 씬에는 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말은 K-POP 커뮤니티에서 암암리에 아이돌 그룹을 인기로 1군, 2군 이렇게 나누던 말이었죠. 정식으로 쓰이던 말도 아니고 주로 악플러들이 인기가 많지 않은 그룹을 얕잡아 부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그런 말을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모습에 수많은 K-POP 팬들이 어이없어 했는데요. 이렇게 아이돌들을 인기로 급을 나누는 모습은 꿈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아이돌들에게도, 내 아이돌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응원하는 팬들에게도 예의가 없는 행동이죠. 부디 이 방송을 보고 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K-POP 팬들이 생겨나지 않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퀸덤 퍼즐은 음악방송 1위 횟수, 초동 최다 판매량 이라는 자신들만의 기준으로 참가 멤버들을 1군부터 4군까지 나눈다고 합니다. 높은 위치의 자리가 1군, 그리고 그 아래로 내려가며 2군, 3군, 4군의 자리였는데요. 당연히 참가자들의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하지만 이렇게 매겨진 군은 참가자들의 무대를 통해 재편성된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끼리 한 수 위, 한 수 아래 투표를 하는 퀸덤 시리즈의 잔인한 시스템, 업다운 배틀을 통해 재편성된다고 하죠. 참가자들의 무대를 보고 서로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악마의 편집으로 팬들 간의 싸움 붙이기 너무 좋은 시스템인 것 같네요. 긴장되는 첫 무대는 도아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아는 AOA의 엘비스, 빙글뱅글, 날 보러 와요를 리믹스하여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치마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버벅이는 실수를 하고 말았죠. 멘탈이 나갈 수 있는 실수에서도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무대를 혼자 이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 멋졌는데요. 그러나 의상이 떨어지지 않는 실수가 크게 보였는지 참가자 11명이 업, 16명이 다운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무대는 하이키의 리이나. 많은 참가자들의 기대처럼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를 보여주다가 트와이스 나연의 팝으로 리이나만의 매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리이나도 긴장감으로 목이 덜 풀렸는지 음이탈을 하고 말았는데요.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리이나만의 상큼 발랄한 매력이 잘 보이는 무대였습니다. 결과는 본 방송에서 확인하라고 보여주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엠넷의 매운맛 서바이벌이 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돌력이 넘쳐흐르는 위클리즈안이 다음 무대에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선곡이 리이나와 겹치는 팝이었죠. 의도적인 엠넷의 매운맛 무대 순서에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는데요. 지안이는 팝을 통해 자신만의 상큼하고 귀여운 매력을 어필했습니다. 그러나 엠넷은 지안이의 무대에 집중하기보다는 중간중간 리이나의 당황한 표정을 의도적으로 잡는 편집을 했는데요. 거기에 무대가 끝나고는 리이나의 표정과 행동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기 시작했죠. 누가 봐도 엠넷이 논란을 노린 무대 순서와 편집으로 보였는데요. 여기에 휘둘려 두 무대를 위아래로 비교하기보다는 리이나와 지안이 보여준 각자의 매력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대놓고 부정적인 화제와 엠넷식 매운맛 편집을 보여준 퀸덤 퍼즐. 그럼에도 다양한 걸그룹 멤버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에 첫 방송이 궁금해지는데요. 첫 방송은 6월 13일 화요일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듀유람의 퀸덤 퍼즐 리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응원하는 퀸덤 퍼즐 참가자를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듀유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유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